전복을 먹어볼까? 싱싱한 전복을 집에서 손질해. 먹기 좋게 칼집 내고 버터로 부드럽게 구웠지. 봉사운드. 집에서 해드셔보세요. 죽까지 해먹으니까 완전 좋은데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전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전복 먹방을 해달라고 진짜 많이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전복을 준비를 해서 검정색 부분들이 막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대한 많이 없어지도록 열심히 닦아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특별 조수가 도와줬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뒤집어서 쑥 밀면은 툭 하면서 뜯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때 살짝 들면은 내장이 터지지 않고 온전한 상태에서 딱 벗겨져요. 그렇게 해서 내장을 칼로 잘라준 다음에 앞부분에 보면 입이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입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칼로 다 도려내줍니다. 그럼 안에 이빨 같은 게 막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복을 칼집 모양을 한번 다르게 내봤거든요. 좀 더 잘 뜯어지게, 적당히 잘 뜯어지게, 그리고 아예 통으로 그냥 물어뜯게 해봤는데 과연 어떻게 소리가 다를지 저도 진짜 엄청 궁금하고, 또 버터구이도 마찬가지로 칼질을 다르게 해서 그냥 버터를 녹이고 그 위에다 전복을 구워주시면 되는데 오래 익히면 좀 질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 적당히 익히면 되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 포인트는 이 버터를 전복이 듬뿍 머금도록 그렇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오늘 머리 양갈래라고 하나 이거를? 아무튼 이렇게 해봤는데 머리 어떤지 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전복 회 먼저. 와, 소금장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저번에 해삼 먹었잖아요. 해삼. 해삼이랑 되게 비슷한데 여기 사이드 부분은 해삼을 먹는 것 같고 여기는 좀 부드러운 무언가를 먹는 느낌이거든요. 초장. 뭐야, 왜 이렇게 맛있냐? 얘는 되게 유난히 부들부들했던 애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기름장 진짜 대박인데요? 이건 버터구이. 와. 와, 진짜 잘 구웠다. 완전 쫄깃쫄깃 대박인데요, 얘도. 와, 근데 저는 원래 전복 버터구이가 진짜 맛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회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소금장에 듬뿍듬뿍 찍어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근데 입맛이 변했나? 너무 맛있는데? 통으로 한 마리 뜯어보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이게 칼집을 내서 먹는 게 딱 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편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여기 뒤집었을 때 요 사이드가 아까 되게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만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는 치아로 슥 하면서 되거든요. 여기는 잘 안 되니까 여기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이야, 버터구이. 소금만.
진짜 잘 구웠다. 너무 부드럽게. 전복이 이렇게 맛있었네. 맨날 그 전복 죽에 들어있는 짜잘한 그 전복들만 먹었어가지고. 이야. 그러면은 오늘 일을 도와준 특별 게스트 잠깐만 불러오도록 할게요. 잠깐만, 아빠가 먹기 좋게 차려줄게. 이거 군거 망고 같다. 망고 같아, 이거? 응. 자, 요거 먼저 한번 먹어볼래? 응. 자. 맛있어? 응. 또 줄까? 이거. 예, 이거죠? 맛있어. 맛있어? 뭐가 더 맛있어? 이게 맛있어? 5점 만점에 얘는 몇 점인 것 같아? 3점. 아, 얘는? 5점. 5점. 아, 그 정도로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전복 먹어봤는데 전복의 재발견이었다. 이거 진짜 이렇게 회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회로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